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컨택트주에 관심 있네요.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락. 아, 낙폭이 컸었던 종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도 하락. 경기 민감 섹터 좀 길게 보자.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통신과 비대면 관련주에 관심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 상승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과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두 분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고 또 어려운 구간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태성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어떨까요? 네. 앞으로 이런 변동성 계속 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게 차라리 없는 것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주식이 없는 현금을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기회의 장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거의 한 달 전부터 좀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트레이딩은 작년 3분기, 4분기처럼 동일하게 하되 일단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과거에 전체 계좌에서 주식 비중이 뭐 80에서 90%에 육박했다면 올해 이제 2월, 3월, 4월에는 전체 계좌에서 이제 비중을 뭐 40에서 50% 정도로 조절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를 이번 주와 같은 이러한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쌓아놓는 게 미리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은 그러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한 뒤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최근에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만 더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제 지수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민재 팀장께 여쭤볼게요.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오늘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는 1% 추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공매도 이슈가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 계속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사실 투자자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만 이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면서 계속 앞으로 몇 달 뒤에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또 몇 달 뒤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차라리 이제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좀 풀리면서 이러한 투자 심리 부분을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세계 증시 흐름을 봤을 때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2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S&P 500이라든지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고점 훨씬 넘어선 위치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명절 전이라든지 긴 휴장 전에 지수가 좀 빠지는 편인데 중국과 일본의 증시의 휴장 전까지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지켜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빠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에 따라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코스닥이 낙폭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1월달에 고점 위치에서 여전히 횡보하면서 일본처럼 그 위치에서 머물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미 개별적으로 즉 테마의 상승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버슈팅이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사실 보면 되고 결국은 증시가 반등을 할 거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연속적으로 반등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에서 조금 더 빠지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며칠 후에 나올 반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던 종목들 즉 실적이 좋거나 우량한 종목인데 지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에 SK텔레콤에서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지네요. 자기 주식 868만 5,568주는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에서 10% 정도의 규모입니다. 소각 금액은 따라서 1조 9,659억 원어치인데 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76%를 소각해서 발행 주식의 총수가 7,206만여 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의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종목 전략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김태성 팀장님, 네. 자, 변동성이 커진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컨택트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눈에 띕니다. 요즘 네. 전문가분들별로 이 종목을 보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요, 종목군이.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뉴스, 또 이제 경기 침체, 또 이제 가계 부채 증가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체크해 본 결과 이 명품 브랜드 제품들의 이 매출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루땡땡, 뭐 애땡땡 막 이런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그리고 올해 매출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시장에 상장한 해당 유명 브랜드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그 1년 동안 뭐 최소 100%, 뭐 많게는 뭐 130%까지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것을 이제 돌려봤을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좀 번지면서. 명품 브랜드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음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유통 채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한번 또 시세를 냈는데 저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한번 다시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두 번째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저번에는 일단 18만 원 초반대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20만 원 초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위치라도 저는 더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가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부분의 오프라인 축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향후에 더 실적이 더 좋은 실적이 더 좋아질 사업에 더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컨택주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백신의 보급 속도와 보급량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뒤처지는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지금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봐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일단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민재 팀장님 앞서 실적 견조한 우량주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해당될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 뭐 각 섹터별로 많이 있지만 일단 건설주 중에서는 이화공영을 보고 있고요. 뭐 물류 쪽에서는 KLS 종목을 보고 있고 뭐 반도체는 유니테크노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이유 없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쨌든 개별적인 코스닥 지수 조정, 즉 코스피 지수의 조정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종목들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량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조정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면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